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이렇게 힘차게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모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부득 한중의 말씀의 순서를 맡아 이 시간 함께 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예입술의 성령을 함께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 Testament라는 그 말 자체가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한 그 메시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걸로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디 있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복음서 제일 뒷부분에 봐보면 그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순서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째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일생이 아주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상명령.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는 말씀인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지상명령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요. 이 엄청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온 족속으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굉장한 부담을 갖는데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계시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인지 묘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한 넘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보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덮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서 어떤 말씀이 덮여지신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자 바로 그 윗부분에 봐보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바로 그 윗부분에 봐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엄청난 명령을 주시고 큰 지상 명령을 주려면 제자들의 상태가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그 명령을 주시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다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신지를 알지 못했는데, 마가복음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느냐면 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은 다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표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함께 한다는 말은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니까 뭐 세상 끝까지 예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는 분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을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조합을 해보니 그 함께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지상명령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는 우리 힘과 우리 능과 우리 지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함께한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보니 표적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표적이냐.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귀신으로 쫓아낼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 거기서 말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지 주의 종들, 사명자, 선교사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나는 사명자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표적으로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니,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지상명령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하늘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성령의 종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바가 있었죠. 그 말씀을 전했더니 막 여기 저기서 얘기도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그 약간 좀 언밸런스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 자체가요. 정서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것보다 좀 감정적이고 정적인 것에 더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일제시대 때 최고 어려운 시대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로 예수를 믿던 그 열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자, 그때 이 평양신학교가 한국에 설립이 됐는데 이 평양신학교에서 어떤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 우리 김지수 목사님 기도하실 때 늘 말씀하시잖아요. 찰스 피니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놀라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은 신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찰스 피니 신학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찰스 피니가 뉴욕에서 이 방송이라서 참 어느 특정 신학교를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자 뉴욕에서 당시 미국에서 최고 보수의 최고 유명한 신학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교회에 담임 목사 교회에 가서 2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과 묻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가야 될 상황에 됐고, 이분이 이제 큰 회심을 해서 놀라운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십시오. 근데 찰스 피니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신학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신학을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성령의 불을 붙이는 신학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끄는 신학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기르는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움이 다 죽어버린 것이다. 나는 신학교 안 갑니다. 그래서 피니가 신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니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자, 그 찰스 피니의 후예들이 한국의 장로교 선교자들, 한국에 막 속속들이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 장로교 초기에, 한국 초기의 장로교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재를 봐보면 어떤 신학을 가르치냐면은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한국 장로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신학으로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저기 한국 장로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그래서 신자 참배도 일본의 그것에 단호히 거부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이제 그 보수 신학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특정 신학을 한국에 도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정암 박윤선 박사님 여기 바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 주석을 쓰기 시작하셨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여기 와서 유학을 하게 지내는 칼빈주의다, 개혁주의, 칼빈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한국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다시 말해, 초기에 우리 평양신학교에 가르치면 어느 특정인의 신학보다는 성경 그대로 순수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분들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 정통적으로 정립이 된 이 신학을 이제 한국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영경 박사님이 그 조직 신학책을 이제 한국에 도입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신학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 그 신학 주류를 제가 한 2년간에 걸쳐서 그 칼빈에서부터 그 다음에 칼빈의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화란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수 몇 개 신학교를 거쳐서 한국으로 건너간 그 역사를 주기를 찾아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소논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3년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차서 피니 스타일이라고 보면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정서 자체가.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제 조금 이제 잘 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서서히 옮겨가면서 점점 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개념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한 두세 권이 성령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그 뒤에 프린스턴 스페이스 웨스트민스터 한국으로 바로 다 건너갔어요. 그게 한국으로 다 건너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성령의 역사는 초등학교로 끝이 났다.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다 중단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초등학교의 사도들에게 잠시 고성과만 나타난 것이다 라는 신학이 대세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한국에는 그게 정통 신학으로 소개되면서부터 한국 교회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서서히 이제 약해지고 이제 이성이 충만한 쪽으로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번에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행사 다 하고 했지만 진정한 개혁은 어떤 식의 개혁이냐? 그런 마르틴 루터나 그런 분들의 사상을 기념하고 염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본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가니까, 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아직은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늘부터 입히올 능력. 하늘부터 입히올 능력. 자,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입히올 능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표냐?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개념은 없어요. 자, 지금 어느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능력을 받는다고 말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니,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특별히 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거나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이 하늘로부터 입혀 능력을 받기 전에 성에 유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교회나 어떤 것들 신학기관에 모여서 하늘로부터 주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 왜냐? 그런 것은 초대교회 때만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다는 신학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구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됐거나 신학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신학 공부를 덜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혀. 그건 순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지. 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 전해야 되는데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에 유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넘어가보니 성령 오신 일날 임할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맨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넘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를 보내노라. 26명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점창법을 쓰면서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마가복음에는 함께는 함께인데 표적으로 함께, 누가복음에는 이 표적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입히올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거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자, 요한복음을 넘어가니까 그걸 성령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이게 바로 성령이니까 성령을 받아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나가서 온 유대와 사무엘의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함께한다. 표적으로 함께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하늘로부터 입히올 능력, 요한복음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볼 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개념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될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전해야 될 성령의 개념은 주께서 함께하고 표적도 따르고 하늘로부터 입히오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순절 방이 터지는데 너희가
보고 듣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지금 부어 주시고 있다. 근데 지금의 성령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표적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야. 말씀이 본질이야. 능력 그거 한국교회를 망친 장본인이야.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고 한국교회 망친 아주 원형이야. 예, 맞아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본래 이 뜨거웠던 그런 신앙들이 점점 더 물을 갖다가 불을 타오르면 물을 확 쬐면서 불을 탁 꺾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무능하고 이제는 전도가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지식도 높아져 사는 수준도 높아져 이제는 무슨 얘기라도 전도가 안 돼요. 무슨 얘기라도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막 전도하니까 내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한국에서 공부가 부족해갖고 유학 올라옵니다. 석사가 됩니다. 박사가 됩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성령의 불은 더 꺼요. 이제 점점 더. 그래서 지식은 참 잔뜩 있는데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불신자가 이 한 명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타자입니다. 그런 말은 전혀 먹히질 않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컨맹령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전도를 행할 수 있는 무기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 아까 읽었던 이 본문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제자들이 이제 분명히 사람을 낳는 업으로 택했는데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또 본래 자리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나타나서 베드로야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베드로를 부를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누가 보면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물고기를 무려 153마리나 잡게 되었고 그물이 처음에 잡힐 때는 그물이 찢어지더라. 요번에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는 완벽한 그런 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식후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다시 주기 시작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왜 많은 중에 왜 하필이면 사랑하느냐라는 명령을 주었을까요? 자, 이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긴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다 성령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봐보면 14장 21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장 21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바로 읽을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한번서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시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여기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당연히 주의 복음 전할 사람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전도되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떤 말을 지켜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을 지키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선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우리가 저에게 와서 자,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장이에요? 성령을 약속하는 장이에요. 지금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간에 영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해 주리라. 표적으로 함께 해 주리라. 하늘부터 입술 명령으로 함께 해 주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려고 명령했잖아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늘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삼위가 함께 와서 너와 그처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과 내 지혜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 봐보면 그런 사도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의 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자, 여기에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줄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을 내겠느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띠띠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맞지를 않아요. 요새 누가 띠를 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젊어서는 내 스스로 옷을 입는데 늙어서는 두 팔만 벌린대요. 그리고 남이 우리한테 옷을 입혀준대요. 우리 인간의 개념하고 틀려요. 우리 인간의 개념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는 남이 나한테 입혀주고 어른이 되면 내 스스로 입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지금 늙었다 해도 아직도 스스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들하고 자기 방식들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까니와 자기가 가고 싶은데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직도 자기 자신이라는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젊은이에요. 늙은이가 되면은 나는 팔밖에 못 벌려. 이제 남이 나한테 옷을 빼주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내 맘대로 못해요. 내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하고 내 맘대로 못해.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컨트롤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그곳이 고생스럽고 순교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함께하고 하늘부터는 능력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여 하늘부터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받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받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모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데려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래라.
이 말은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뜻이었다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한 100년경. 사도 베드로는 AD 68년경에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지 한 32년 지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아 그래 이 말은 바로 베드로의 순교를 보고 얘기한 거였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랬을 때 나를 따르라 J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 자,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사역지로 나가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그 6.4.11기 그 6.4생도가 배출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갈 길이 나눠지는 것처럼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사람들은 아, 이제 요한은 안 죽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다고 요한은 또 밑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것이라 죽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다는 말은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가 여러분 개개인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께서 주신 최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공적인 메시지는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다음에 각 개인에게 준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너의 사명을 가지고 너의 길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는 베드로의 몫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우리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으며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이야 내 뜻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가 올해 2018년에 새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2018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될까요?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인지요? 새벽 4시 반에 하나님께서 잠을 딱 깨워요. 그러면 막 계속 영감을 주면서 막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일어나서 앉아서 한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랬더니 오늘 김종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시니까 설교 좀 하시오. 아, 이때를 위함이 있는가 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2018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새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80개, 100개, 한 1년을 한 개라고 칩시다. 이게 제한된 개수 중에 한 개씩 저희들한테 풀어주는 거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에게 과연 몇 개가 남을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길을 뚜렷하게 자각하고,
2018년도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2018년 새해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건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로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